나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비둠아, 너 MBTI 검사해봤어? MBTI? 아, 성격 유형 검사? 맞아, 맞아. 나 너무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같이 할래? 오, 그래, 그래. 너희 MBTI 하고 있었구나. 네, A맨도 같이 해보실래요? 오, 그럴까? 아, 그런데 너희 하나님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니?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마도 계획형인 J유형은 꼭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한 성격 유형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시지.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지금까지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단다. 아, 정말 그러네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볼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 정직한 자?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하지.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럼 창조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한번 두드려볼까? 어? 계획표네요. 저는 꼭 지켜야지 하고 열심히 계획 세웠다가 3일 만에 실패할 때가 많았어요. 괜찮아.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단다.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부족하단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한번 정하신 계획을 상황에 따라 바꾸지 않으신단다. 이것을 영원한 계획이라고 부르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꼭 지켜가시겠네요?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단다. 시편 33편 11절을 함께 읽어볼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친구들, 구약과 신약에 모두 등장하는 중요한 사람 중에는 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있단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지. 나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어주셨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 자손들만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실 계획을 세우셨단다. 와, 그럼 저와 사랑이도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럼, 그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은 복이란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시편 33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한번 읽어볼래?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또 로마서 8장 39절에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위협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네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희의 삶을 살피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란다. 그러니 너희도 어떤 상황이 와도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겠지? 네. 자, 그럼 앞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기를 기대해도 되겠니? 네, 그럼요. 내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고 따라갈게요. 복습 문제를 풀며 정리해요. 다음 중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4번 나. 정답은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4번 나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모든 일을 계획하시나요? 1번 자신의 영광, 2번 사람의 기쁨, 3번 자신의 욕심, 4번 사람의 소망. 정답은 1번 자신의 영광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